자연스럽게 자연 막 낙서해도 되는 거예요? 네. 오. 좋아요, 좋아요. 이걸 꼭 해보고 싶었어. 다 써도 되는 거예요, 여기를? 네. 아, 오, 오케이. 나 사고 친 것 같은데. 사고 친 것 같은데. 안 돼. 자, 됐습니다. 어, 이건 뭐예요? 오, 아, 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어떻게 다시 넣어놓죠? 아, 예. 좋아요, 좋아요. 떼간다고요? 이걸 떼간다고요? 오케이. 그럼 많이 붙여놔야겠네. 와, 이건 진짜 못되겠다. 스티커를 많이 숨겨놔야겠다. 근데 한 사람이 이거 다 찾으면 어떡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아, 이거 스티커가 여기서 제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제가 열심히 붙인 스티커 여기서 제작하는 거래요. 오호. 어? 글꼴 골라서. 오. 오호. 너무 귀엽다. 좋아요, 좋아요. 이 스티커도 다 붙이고 가야지. 종댕순댕이라고. 저희 약간 애칭 같은 건데, 우리 팬분들이랑. 근데 이번 앨범 표지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맨날 일러스트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다가 조금 이번에 변형을 줘봤는데 신의 하셨던 개인적으로 빈집이랑 너무 잘 어울리게. 그거 있었는데 우리 선공개 됐을 때 그 안에 무슨 막 코드처럼 뭐가 숨겨지진 않았을까. 팬 여러분들께서 막 주축을 해서 막 이거 첸 뭐야 막 첸 글씨 아니야 이렇게 막 했었는데 와 이렇게도 보이는구나. 진짜 저도 그거 보고 사실 엄청 놀랐어요. 내가 이래서 진짜로 스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니까. 진짜 너무 추리력이 와 생각을 뛰어넘어 항상. 그래도 저도 간간이 열심히 스포를 한다고 했는데 눈치 많이 못 채신 것 같아서 나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올라갔네? 가장 처음 오는 사람이 떼겠지. 공룡인데 잘못 그렸어. 어떡하지? 됐어. 아! 이렇게 앉아서 사진 찍으면 돼 이제. 네. 아 눈썹 하나 이거. 야 여기는 제대로 그려야겠다. 아 그래 이렇게 나왔어야지. 근데 너는 조금 미안하니까 귀여움을 더해주자. 좀 잘 그린 듯. 그거 알아요? 완벽한 언그리기. 이거 거의 그거 했는데 나 지금. 어허 칭찬해. 눈 연장. 이렇게 써도 돼? 괜찮아요? 어 내가 써놓고 내가 귀가 빨개지네. 너무 창피해서.
포토존. 저 포즈로 찍기. 여기 너무 잘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촬영 현장 느낌으로 포즈 많이 늘었죠. 진짜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카운트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이 배웠어요. 코엑스점에 들려서 낙서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숨겨보기도 하고 했는데 저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스티커 만드는 거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제 인사점을 또 방문해야죠. 안녕. 또 맞춰야겠다. 반쪽 지붕 반집. 이것도 포카가 나오는 거죠? 행운의 럭키 카드. 이날이 하람에 찍었던 날이죠. 멘트 좋았다. 다소 과장된 면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오셔서 여기 이렇게 같이 손을 대주시면 돼요. 또 어디가 좋을까? 오호, 이런 곳이 있었구만. 지지 말아라. 오케이. 곳곳에 숨어 있지. 여기도 이렇게 붙여주고. 근데 왠지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으면 되게 그냥 지나칠 것 같은데 잘 찾을 수 있겠죠? 좋아요, 좋아요. 자, 저가 오늘 이제 인사점까지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 네 번째 미니앨범 도어로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할 수 있어서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저도 정말 기다렸던 순간이었거든요.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팝업 스토어에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게 꾸며봤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소소한 재미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바쁘고 뭔가 지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잠시 아주 작지만 일탈 아닌 일탈로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요. 저는 이번 도어 빈집으로 열심히 활동해서 또 여러분들 더 많이 찾아갈 테니까요.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